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너무도 많은 것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잘못된 마음을 아버지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휘로 다 씻어버리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우주가 내 속에 들어오더라도 마음껏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돈 몇 푼에 묶입니까? 명예에 묶입니까? 권력에 묶입니까? 다 지배하고 다스린 자 되게 하시사 어떤 자리를 주어도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양. 여러분 이 양이 무슨 소린 줄 아시지요? 그저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 간다 카더라. 천국 가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양은 세상 것 다 지그스로 보기 때문에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유가 있다는 것은 바로 유다서 1장 16절에 믿음 없다 했지요. 그 믿음 없다 소리가 뭐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 소리지요. 그러면 죄 있다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어딘가에 죄의 종으로 묶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 불평 무슨 이유가 나올 때는 내 마음이 그것만큼 적다 이 말이에요. 돈에 묶인 사람 돈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돈에 묶여서 그 종로를 사고 묶고 있는데다 돈을 주면 그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주시려고 내가 뭘 안 주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이요 다 주겠다 하는데 그런데 나는 왜 못 받느냐. 너는 지금 돈에 묶여서 돈 복을 못 받고 너는 지금 뭐에 묶여서 뭘 못 받고 꼭 묶이는 것 때문에 못 받아요. 그러면 문제가 왜 생기냐? 그 문제는 내가 묶인 것 때문에 생겨.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다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거기서 벌써 우리에게 다 줘.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다 줘. 자 지금 우리의 마음 그렇게 한번 가져봅시다. 자 잠언 23장 7절 왜? 4단계 해결하면 뭐가 되느냐? 이 마음가짐이 무한대가 돼. 전능한 하나님의 정말로 무저 부사하신 기존 무상하신 이 전능자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바뀌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에게 그 복을 다 줘요. 그러니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마음 회개한 만큼 날 움직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중에 누가 미천만을 가져도 그런 건 장난감으로 친다. 미덕을 가져도 그거는 낙엽으로 친다. 우주가 내 낀데 그러면 낙엽으로 쳐야 되지. 와 그 보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 안에 우주를 넣을 만한 마음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정살이를 목사님 나는 라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라면 하나 사 먹을 천 원이 없더라도 마음가짐은 세상께 다 내 거라고 가져야 이래야 하나님이 복을 줘요. 여러분 4단계 해결하면은 욕심이 없어지는 게 다 내끼라야 욕심이 없어져. 세상끼 전부 내심인데 뭐가 욕심이 나요? 내기 아닐 때 욕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요. 질투가 왜 나느냐? 마음이 좁쌀만할 때 질투가 나. 내 마음이 한없이 컵비리면 질투 그런 게 없어. 아, 저 사람 잘 되는데 나 잘 되게 하려고 잘 되는데 말씀대로 내 마음이 커져버리면 그 사람 성공하는 건 나 잘 되게 해주려고 성공하는데 근데 무슨 질투가 생겨?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되니까 시기 질투 같은 데 묶여가지고 섭섭니 개심하니 이럴 수가 있니 하지. 바로 되고 나면 그런 거 없어요. 아, 저 사람 잘 됐대. 그럼 날 위해서 잘 돼야지. 저 사람 망했대. 아이고 날 위해서 또 망해서 안 됐구나. 전부 날 위해서요. 이 세상 전체가 누굴 위해서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날 위해서 해놔놓고는 날 위해서 또 아이래요. 금방 섭섭해요. 왜 그래요? 그건 나한테 안 오고 저리 가서 어머나 그거 가나 내 건데. 자 여러분 집이 10평짜리면 10평 밖으로 나가면 나무 그루쳐요. 10평 안에 있으면 그거 어디 있노? 금방 있다 가면 아 괜찮다. 그거 어디 있노? 금방에 있다 가디 없노? 자간방에 있다 가면 아 괜찮다. 내 집 안에 금방 자간방에 있으면 괜찮고 밖으로 나갔다 가면 도둑 맞았네 잊어버렸네. 그러면 지구 전체가 내 집이면 잊어버렸어요? 어머나 또 그건 안 해.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복 주려고 시험하면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게 어째 모르나 싶어 물어보면 또 아는 것고 그래 복을 들고 주려고 물으면 또 아이고 참 내가 하나님 같으면 꿀밤 주겠어요. 왜 닭발 오리발 이래는 거지. 이게 회개가 바로 안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겠다. 믿습니까? 얼마든지 주시겠다. 그런데 뭐가 안 됐느냐? 내 마음이 안 돼 있어.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하면은 4단계 회개 안 되는 해당도 없어요. 복근 담청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도 있더라고요. 복근이 당첨돼봐야 그 미덕주요. 요즘 많이 주면 한 5억 주나요? 5억도 안 줄 거예요 아마. 그거 받고 가지도 못하고 으익 하고 죽어버려. 그런 사람 있어요. 왜? 심장마비로. 그런 사람 마음은 여기에 1억도 못 받을 그릇에 5억이라는 거짓말 같은 공짜비가 오니까 기절해 죽어. 하나님은 여러분 주기감이 복줄로 가는 분이 아니에요. 어쨌든지 복받을 수 있는 자격자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자꾸 마음을 키워요. 그런데 내가 안 키워져. 그럼 뭘 붙어갔냐? 요 콩알 망하는 이런 걸 붙어앉았어. 이걸 붙들고 가져 앉았으니까 여기에 벗어나는 건 전부 섭섭이에요. 괘씸해요. 원망이 나와. 자존심 상해. 그래가 복을 못 받아요. 4단계 해결 다 하고 나면요. 이 항상 그렇게 깨끗이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지금 내 차 제일 좋은 거 타면 편안하고 이것 타면 어떻다 갈 때는 회개가 덜 됐을 때 그렇게 복을 못 받는 게 그래서 못 받아. 아니 그거 탄 게 자존심 상하는데 자존심 회개됐다 소리 안 됐다 소리요? 안 됐다 소리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요. 뭐든지 감사. 이게 아버지 뜻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요. 그러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때 전부 냈기 때는 감사요. 여러분이 쓰레기통에 뭘 주여면서도 그냥 안 넣고 이거 한 번 더 쓸 수 없겠나 하고 넣어요. 왜? 그 헌기지만 냈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헌 것도 냈기라서 그냥 좋게 들고 있어. 근데 나무 거만 되면 그보다 더 좋아도 별로요. 여러분 마음이 복을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지금 그렇게 돼서 복을 못 받아. 그렇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우리에게 다 준 거 믿습니까? 다 지배하라는 거 믿습니까? 지금 뭐 찾았나요?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 읽읍시다. 그러면 자,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불안저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지금 앉아 계셔도 마음가짐에 따라 다 달라요. 아멘. 각자 마음가짐이. 아멘. 그런데 4단계 해결하면 마음가짐이 하나 돼요. 아멘. 너도 우주를 다스리고 나도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전부 똑같아져. 그런 사람에겐 복이 다 오고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은 우주요.
뭐 미국은 빼놓고 소련 빼놓고가 아니에요. 달나라 빼놓은 게 아니라 우주를. 그래 되면 소련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전부 누굴 위해서요? 어머나 그건 또 안 해. 알면서 왜 나는 뭐 가난하고 어쩌고. 여러분 부자는 밥을 한꺼번에 열 그릇 잡수 없습니까? 전도서 5장에 보면 아니요. 부자도 한 그릇 가난한 자도 한 그릇 똑같아요. 마음가짐이 다른 것뿐이요.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마음가짐이 뭐냐? 전도서 5장 10절 찾아봐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복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갖다 놓고 가져가라는데 왜 못 받느냐? 마음가짐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 5절 누가 주겠다 하면 그거는요 아직 마음이 좁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주가 네 끼라고 내 끼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에 묶여 자유함을 못 얻는 건 뭐가 안 와서 그래요? 성령이 안 오면 자유가 없어.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이요.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자유를 얻어. 4단계 회개 계속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 주셔. 이 성령이 오면 마음이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으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묶이질 않아요. 자 오늘 좀 태웁시다. 그래야 하나님은 복이 우리에게 복을 얼마나 주고 싶으면 너 반드시 복 받아라. 거기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이요. 그렇게 주고 싶은데 우리는 왜 못 받느냐? 밤낮 복 달라 하는 소리가 기껏 해봐야 구멍가게 가서 초콜릿 하나 살 돈. 자 보세요. 아들이 나이가 50이 됐어. 아버지 나이는 70이요. 자기 부인은 나이가 48이요. 아들 놓은 게 또 22살이요. 그런 게 어른대가 상툰 쫓고 아빠 초콜릿 사게 500원 줘. 그 나이 50에 극하면 그게 뭐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고 그런 바보도 있나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주를 다 줌이 다스리라고 했는데 어째 여기서 방이 크니 정리. 여러분 방이 커봐야 몇 평이고 적어 보면 몇 평이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마음 좀 고칩시다. 이 마음가짐대로 내가 해준다고 아버지께서 너 마음가짐대로 너 사람 돼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네 마음이 고래. 네 마음이. 오늘 이 마음 우주가 다 내 거라고 하면 늘어나 보자 이 말이야. 우주가 다 내 거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지금 잠언 23장 7절 읽었지요. 이 자리 같이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데 오늘은 하나로 만들어 보자 이 말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데 왜 못 받느냐. 내 마음가짐이 지금 틀려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조금 이따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어디 대도 안 하고 하수구에 거서 국수 하나 누가 먹다 흘려놓은 거 그걸 들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국수 한 그릇이면 이놈 가지고 시비요. 아이고 그렇게 하고 앉았으니 하나님 볼 때 아이고 야야 그 지새끼나 주먹 그걸 가지고 니 시비하나. 너는 똑 생지 동생 같다. 마음가짐이 그렇게 복이 그뿐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찾아봐요. 지금 하나님이 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마음 고침을 못 가지면 지금까지 받던 내 복이 더 크게 받는 게 안 되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바로 그 보디발의 집에 종놈이요. 종놈인데도 이거는 나는 이 집의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택함을 입어. 요게 이사야 42장 1절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능력의 종들로 돈 축복도 다 받고 능력도 받아 기도할 때마다 역사 일어나게 하는 그 복을 받으려고 이 시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엔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 몇 가지가? 일곱 가지. 이게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속에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죄가 나오는 데는 죄가 있으면 요한일서 3장 8절 귀신 붙지요. 그러니까 귀신이 여기 차지하니 세상을 내 것으로 지배할 줄 모르고 귀신은 욕심 덩어리고 고집 덩어리고 전부 자기 이기만 찾아 짐승 같은 게 바로 돼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접하니 아버지가 복 주는 걸 못 받아. 이걸 갖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서 싹 닦아버리면은 들어오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오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면은 세상 걸 내 것으로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사람은 최 씨, 김 씨, 이 씨, 노 씨,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박신께. 이런 정신은 벌써 복을 못 받는 정신이고, 저분은 최 씨, 이 씨, 노 씨, 콩 씨, 박 씨 하는 거는 세상적으로 돼. 저분이 나다. 저분이 나다. 여러분이 이것만 바로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세계명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요. 그런데 누가 굶었는데 나는 먹고도 내 몸같이라 하면서 아무 그게 없다면 그거는 천앞서도 이 마음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이 세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하는 마음이 나오면, 자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하고 남의 거요 내 거요 둘 다 내 거요. 그런데 오른손이 볼 때 왼손 위에 이런 게 하나 얹혔다. 이거 얹히면 이 손이 어떻겠어요? 뜨거운 거 얹으면 뜨겁고 차가운 거 얹으면 차갑고 물기 있는 것만 찝찝하고 물기 없는 것만 상쾌하긴 하나 이래가지고 오래 있으면 아 무겁겠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대로 별게 나오지요. 그대로요 다 와요. 그러니 남이 이래 갔을 때 저 사람이 저래 간 지 얼마 된 2시간 됐다. 아이고 팔 아프겠는데. 이걸 모르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요한일서 2장은 잘 아네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은 저절로 알아줘야 돼. 그런데 이웃 사랑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와 있나 없나를 알아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모를 때는 내가 복을 못 받는 사람으로 마음이 좁아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닫습니까? 그러니 4단계 해결을 철저히 해서 내 마음이 커졌다 그러면 당장에 나오는 게 부인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저기 난데 하나가 딱 돼버려. 그렇게 부부 싸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을 얼마든지 지금 주려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져가라. 나는 준비해놨다. 여호와이래 준비했다. 창세기 22장 12절 14절까지 나 준비 다 해놨다. 가져가라. 그런데 왜 못 가져가냐? 내 마음이 콩알만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얼마든지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못 받고 우리 부부는 왜 못 받느냐? 아니 마음이 콩알 같아. 이걸 수박같이 좀 키워보자. 수박 가져갔는데 호박같이 키워보자. 호박 가져갔는데 애들보는 것이 키워보자. 애들보는도 안 돼. 이 땅덩어리같이 키워보자 이 말이요. 오늘 그걸 키우자 이 말이요. 여러분은 지금 복을 왜 안 주느냐? 아니요 하나님 가져가라요. 너 반드시 복받아 가져가라.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마음이 콩알 같아. 어디에 묶이느냐? 밤낮 거기에 묶여. 안 되는 거기에 묶여. 여러분 지금 나는 이게 안 된다 그거 묶여. 나는 이게 안 된다 그거 묶여. 안 되는 거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렇게 그놈을 내놓고 그래도 필요 잘라버리는데 여러분이 자른다고 잘라놓고는 또 굶어지는데 나를 죽었다로 한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뭘 주느냐? 세상 거 다 줬어. 내 본전 어떤 분 해요? 나는 본전을 벗고 나가서 벗고 나간다. 맞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이요. 아 6장 7절 8절이요. 내가 빈몸으로 하신 게 빈몸으로 가는 건 맞는데 빈몸으로 온 나에게 하나님이 내 것은 아니나 관리하고 지배하라고 준 것은 우주 전체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어쩌라고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 땅에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다음 뭐 누구처럼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이 형상을 되찾는 게 4단계 해계지요. 자 4단계에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 찾아봐요. 이걸 찾아야 세상을 다스리죠. 4단계 해결을 똑바로 했으면 세상을 다스리는 마음이 돼. 네 마음가짐이 어떠냐 그대로 복 줄게. 자 제일교회 성도님 이제는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복을 못 받냐. 마음가짐이 아직도 다스리질 못해. 주나 놓으면 우상 만들고 주나 놓으면 밤낮 한 달나 그대로 땅에 묻어놔 비리고 이놈을 이용을 못해. 그래서 아버지가 못 줘.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는 왜 복을 안 주느냐. 마음 좀 바꿔라. 마음 좀 바꿔라. 여러분 주나 놓으면 뭐 한 달 남기면 땅에 묻어놓자. 아니야. 그놈을 지배하고 다스리바라. 다스리바라 이 말이야. 응?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아이고 많이 벌어봐도 골치 아픈 게 난 요만하면 족하다. 마음이 그러니까 고래밖에 안 줘. 마음이 그런 게 그거밖에 안 줘. 주로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 마음이 뭐 매달 뭐 이래도 고월급 저래도 고월급 그 마음 심보가 고래요. 그렇게 그 이상도 안 줘. 하나님이 그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 것 다 다스린다. 아니 목사님 나는 뭐 그거 가면 제일 밑에 쫄따구 그걸 쫄따구로 카드에 또 쫄따구 친구 깔따구 그 쫄따구가 돼서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요. 아니요 나는 쫄따구로 있던 제일 말따이라도 내 마음은 회장 자리까지 내가 회자이라는 마음으로 거기서 훈련을 쌓아라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요셉의 마음가짐 훈련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주어. 그래서 제일교회 오시면은 제일교회가 내가 전체를 관리하고 지배한다. 그 마음으로 지금 오늘 여기서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다. 지배하는 자로 살아라 이 말이요. 지배당하는 쪽이 되지 말고 전도서 5장 찾아놓고 못 읽은 거요. 마음 생각 가진 건 부자와 가난한 자 차이 그거요. 세상 거로 만족 없다는 소리하고 11절 12절은 바로 그거요. 부자는 내 거다. 가난한 사람은 남의 거다. 마음가짐이 달라. 그렇게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은 이건 남의 기다. 그렇게 가다 공중전화 박스 차 삐리고 차가 새 안 왔으면 이건 남의 기다. 새로 길이 삐려. 지키다 가면 길을 해도 안 길여. 여기에서 밤낮 거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길이 다르다. 마음가짐 하나뿐이요. 하나님은 지금 복을 얼마든지 주려고 하는데 마음가짐이 내가 가난해. 이것도 남의 거 저것도 남의 거 다 내 거라고 보라고 하는데 천지 창조하고 하나님이 다 주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으니 다 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데 다 내 거라는 마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 오늘부터 바로 삽시다. 하나님이 지배하라고 했으면 지배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길 가다가 어째요. 길 가다 보면 나하고 상관없으면 쳐다도 못 갚으려. 그렇게 내 게 아니거든. 그렇게 이게 또 가난한 의식이요. 길에 뭐가 이 사고가 나고 문제 있어도 그건 내 게요. 내 게라고 봐야 축복을 받을 텐데 조금 골치 아픈 것도 아이고 저것도 내 거 아니에요. 에 안 본 게 나왔어. 전부 내 거 아니라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이 그럼 뭐가 네 거냐. 집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여기 편하지. 뭐가 편해? 돈 태우는 거. 나는 엊그저께 대리비에 뭐 부동 하나 죽게 됐다 캠이. 담배 요즘 한갑 얼마 하는 거 몰라도 돈 천원 할 긴데 꺼내가 또 불태하여. 돈이 없어 죽는다 캠이 돈 태우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저것도 희한한 인가이다 저거. 아직 저거 배부르다 저거. 얼마나 배부르면 돈 없어서 자살에 죽을 지기라 캠이서 돈 태우고 앉았어. 그게 또 대레비 화면에 나와. 나 같으면요. 너 아직 배부르네. 돈 태우는 거 보니. 당장 가겠더만은 아무도 말 안 해. 그렇게 하면 또 대레비 촬영도 안 되겠지.
되거나 말거나 바른 말 해줘야지. 아직도요 배가 불러. 라면 삼을 돈 없다 하면서 담배를 태우고 앉은 그건 또 뭐요? 참 한심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나는 복을 못 받느냐? 여러분 소원이 전부 그거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나는 어떠냐? 네 마음가짐대로 하나님 해주마. 옆에는 전부 내 거 아니에요. 전부 내 거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네 복 그러마. 전부 지배하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하는 거네. 그럼 네 할 것만 줄게. 이불 계락하면 지끄마게 해요. 알았다. 네 거 그것만 네 거다 그러면. 다 내 거요. 다 내 거. 다 내 거요. 그러니 옆에 분이 어떤가 형편을 다 내 기락하면 알아야 되는데 우린 이웃 사랑을 그래 안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4절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여러분이 왜 복을 못 받느냐 지금 마음가짐대로 하나님 해주겠다 그러고 창조하고 다 줬는데도 그러니 여러분이 기다리는 계단에 다니거나 길에 다니거나 직장에 가서나 옆에 동료 직원이 뭘 하고 나면 그게 내일이라고 볼 때 좀 그하면 도와도 주고 해야 될 텐데 왔다 내 것만 해도 피곤한데 모르겠다 마 내 것 다 했으니 간다 내 떡 내 먹었다 이게 벌써 복 못 받는 일이요 도우라 이 말이요 전부 내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니 손해보는 것도나 100% 손해겠지만은 아니다 골로새서 3장 23, 24절 내가 뒤에 다 갚아준다 나는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이렇게 약속이 있는데 왜 의심을 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지금 안 풀리는 분 뭐가 안 되는 분 부부지간에도 안 도올라 그래요 여기도 앉아 그럴 거예요 어이 봐 물 한 그릇 또 와 물 또 와 어이 성냥꼬지 하나 가자 성냥꼬지 가지고 나면 어이 이거 갖다 좀 묻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부인은 하면서 요즘 안 그렇다던데 개새끼 이래 나와요 그러면 시큰시기 봐야 나는 개만 되고 말아 여러분 지금 이 웃지만은요 왜 나는 복을 못 받느냐 복 못 받게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여자분들은 남자분이 조금 말 좀 고분고분 잘 듣는다 싶으면 여보 이 기죽이 빨아 여보 설거지 어찌 됐어 아이고 그쪽에서 도와주는 거 돕는 대로 두고 하다가 놔두었으면 또 내가 하고 또 그분의 것도 내가 해주고 서로 자꾸 도우라 이 말이요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종업원을 써도요 종업원이 딱 오면 주인이 얼마나 아는가 보고 딱 그것만큼 해요 딱 주인만큼 해요 요놈은 귀신들이요 유명해 귀신 같아 예를 들어 큰 식당을 하면 쓰레기가요 도라무통으로 나가요 꾸중물이 그냥 내보내지 마라 쇠꼬재이 너가 안에 한번 적어봐 비닐봉다에 소고기 다리 싸가지고 넣은 거 없는가 그걸 살피기 시작하면요 다음부터 주방에서 소다리 하나 갖다 넣어가지고 안 내보내 이렇게 주인이 빠꼼이라 다 안 돼 근데 그걸 안 하면요 저 새끼 아무것도 모른대 어이 소다리 하나 가자 비닐 싸가 갖다 넣어가 다 나가요 그런 사람 안 쓰면 되지 세상에 4단계 회개하는 사람 어디 다 골랐어 못 써요 그 주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알고 있어야 뭐든지 내가 알아야 되는데 마음가짐이 알고 지배하지 모르고는 지배를 못해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안다는 게 뭐냐 내가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우느냐 세상이 전부 날 위해서요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무슨 공사가 있고 일거리가 있으면요 쇠소리가 옆에 뺑 나거든 그냥 지나가 아이고 이러지 말고 왜 날 부르나 한번 쳐다봐 그러면 그 쇠 깎고 앉았어요 쇠 깎는데 틀림없이 나 배우고 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모르거든 묻고 얼싸금 달라 등록금 달라 안 해 다 가르쳐줘요 그래 배우고 가라 이 말이요 제가 바로 지금 그래 살아요 왜?
뭐든지 누굴 위해서요? 너무나 자기 것 의지가 잘하는 건데. 그런데 삑 소리 나마 공해요 공해 하고 그냥 갑비려. 하도 안 와봐서 소리로 불러도 엉뚱한 소리 법만 따지고 갑비려. 이래놓고는 다스리질 못하고 마음가짐이 안 돼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은 그때 그걸 봐놨으면 이런 복 줄 때 그거 다 써먹으라고 행긴데 거기에 점수 못 따고 저기에 점수 못 따고 가다가 더러운 거 보면요 이 피해서 갑비려. 그렇게 더러운 걸 우째 다스려야 되는 것도 모르고 점수 빵점 전부 빵점이요. 아버지가 복 주려고 체크하면 하나도 점수 올라가는 게 없어. 이것도 아까 저 삑 하는 것도 빵점 기 아프다고 욕만 했고 뭐 더러운 거 보고도 욕만 했고 빵점 전부 빵점이요. 그러니 복 받을 자격이 어디 있냐. 그거 전부 내 거 같으면 전부 내 거 같으면 그냥 갔겠어요? 더러운 걸 보고도 왜 이래놨나 원인 조사를 하고 누가 그랬나 밝혀보고 이거 어째 치우면 되겠나 다 알고 치우고 갔지. 그렇게 거기서 배우라 이 말이요. 다 배우라. 지금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이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옆에 분을 통해서 날 복받으라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사를 못해요. 응? 이런 사람 더럽고 저런 사람 깨끗고 엉뚱한 소리는 하고 앉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민크 입었나 난 족제비 입었다 시기 질투 나고 앉았고. 여러분이 주인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삶을 안 살아 복을 못 받는다. 나는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냐 난 주인이 아니다는 마음 이제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바꿉시다. 나는 주인이다 나는 주인이다 그 마음으로 바꿔진 것이 4단계 회개하면 바꿔져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교회 카테니 수시로 바뀌는 건 여러분 모르게 바뀌어. 내가 주인 같으면 아 이거 바꿀 때 됐구나. 그런데 손님은 몰라요. 바뀔 때가 됐는지 안 바뀔 때가 됐는지. 그런데 내가 주인이면 아 이거 바뀔 때 됐다. 그 사람은요 벌써 충성을 하고 그 마음가짐대로 복을 받아요. 제일교회 성도님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을 바꾸는 건 누구요? 하나님뿐이요. 죄가 들어서 너도 나도 똑같은 마음이라 세상 사람 마음은 되는 것다가 다 망하는 마음 안 그러면 안 되는 거로 일평생 가는 마음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그래도 필요 닦으면 전부가 되는 마음 전부가 내 거라는 마음. 자 제가 아파트 앞에 탁 한번 내려보니까 벽돌을 한 장 길에 놔놨는데 아무도 안 치워요. 내 게 아니거든. 나는 내 게라는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들고 저기 갖다 제자리 꼽아놓고 와요. 그러면서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4단계 해결하고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가 아니라 저절로 이건 내 거니까 하고 가버려요. 전부가 내 거라 하는 마음. 여러분이 지금 복을 못 받는 건 내 거라 하는 걸 나무 거라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이 마음이 바로 4단계 해결에서만 나왔죠. 내가 4단계 해결을 오늘 바로 하고 살아 있나 살고 있나 안 있나 복을 지금 받을 수 돼 있나 안 있나 내 거라고 하면 돼요. 자, 내 거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지금 한 1000평짜리 건물 하나 줘봅시다. 내 거라고 하면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망해요. 그거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격은 없는 애를 부모가 쇠가 빠져버려가지고 상속을 주니까 아, 그거 까먹니라고 쇠 빠져. 돈이 그냥 나가나요? 사람을 잡아먹음이 나가. 그래서 돈 나갈 때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 죽도록 유산을 물려주는 자식이 그놈의 재산 가지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죽어버려요. 신세를 망쳐.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세상 교육인데 세상 교육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고린도 전서 3장 19절 20절밖에 안 돼. 이 복음으로 4단계 해결하면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 지금 왜 복을 못 받느냐. 다스린 사람 지배할 수 있는 사람 마음 바꿉시다. 자 지금 이 시간 바로 바꿔봅니다. 부인이 누구고 남편이 누구고 자녀가 누구고 부모가 누구요. 이 사람만 아니 그러면 벌써 안 돼. 나이가 드신 분은 다 내 부모로 바라볼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박무수보다 더 훌륭한 분으로 되도록 하나님 말씀은 되게 돼 있으니 저는 그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저보다 연세 많은 분이라도 지금 출발하면 나보다 더 잘 돼요. 그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자,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에 거기서는 천천히 뛰어도 그 사람의 속력은 땅에서 재면 시속 100km 기차에 내 속력 5km면 105km가 돼요. 가속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박무수하고 이걸 해서 하면 박무수보다 더 능력의 종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대로 됩니다. 되세요. 하나님 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가짐을 세상 것이 내 거다. 그 마음 가지세요. 그러면은 한국 돈이 어느 나라로 가면 어떻고 어느 나라 돈이 한국 오면 어때? 나로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화내고 짜증내고 도둑이라 욕할 이유가 없어져요. 내 마음이 어느 나라 조만한 지역에 한정되면 고막 고기를 벗어나는 건 욕을 해요. 이거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다스리라고. 여러분에게 보통 복 주는 게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도 지식도 주겠다 이 말이요. 언제? 회개할 때. 그래서 자 찾읍시다. 잠언 1장 7절. 이거 자꾸 이제 마칩시다. 여러분 이게 오늘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회개 기도가 안 되면 내 것이 안 돼요. 왜 우리는 가정에 복을 못 받고 이렇게 안 되노? 하나님 복 준다 하디만은 마음이 그래요. 복을 못 받게 내가 하고 있어. 여러분이 옆에 집에 거라도 자꾸 거드는 걸 이제 해보세요. 바로 내가 사는 옆집을 자꾸 도와주는 걸 해보세요. 좀 있으면요. 도와준 만큼 내 복이 커져요. 내 집이 커져요. 내 살림이 늘어나요. 자꾸 커져요. 내가 돕는 만큼 커져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못하지요. 아이고 그만 한술 먹고 그만 누웠은 게 제일 편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았다. 전부 쪼라가 붙여가지고 살림을 요래. 나중에 넣어요. 자기 눈 그게 뭐예요? 초상층기지 뭐. 천없이 부자라도요. 나중에 넣은 거 보면 한평 곱부이 반평 되는 거. 다다미 한 장 같은데 꼭 누워가지고 다 끝이. 그리고 식사 때도 일나도 안 해. 밥이 썩어도 안 먹어. 그게 무슨 재벌이요? 여러분과 저 지금 하나님 얼마든지 줄라 그럽니다. 지금 가져가라고 그래요. 근데 왜 내 호주민은 문제만 아느냐? 생각이. 생각이. 바로 삽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셔요. 그걸 왜 못 받느냐? 생각이. 내 거라가 아니라 나무 거라고. 내 거라 하면은 내 거로 아버지가 해줘. 나무 거라 하면 나무 거로 해주고. 그러면 내 거라고 했으면 욕심으로 내 거라 할 때는 아버지가 안 줘. 하나님이 내 형상 찾아서 다스리고 지배하라 할 때 4단계 해결로 내 형상 찾으면 다 지배하게 해줘. 그렇게 4단계 해결 똑바로 했다면 여러분께 지금 복이 와요. 장사하는데 손님이 와요. 장사 왔을 때, 장사하실 때 지금도 아마 내일 직장이나 장사를 하시거나 뭘 어딜 가도 가시는데 거기 갔을 때 정 갈 때 없는 사람은 밭출보라도 가지요. 밭출보러 가거나 친구로 나무집에 가거나 이거는 나무집이라 할 때는 질투가 나오고 봐요. 벌써 죄만 지요. 내 골수가 상해서 병만 얻어요. 잠언 14장 30절이요. 근데 이 집도 내 집인데 이 친구가 산다. 그러면 내 집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딱 그렇게 하고 오면은 그 친구는 나를 존경하고 자기 잘못된 걸 그것도 자존심 안 상해. 내 집이면 자존심 안 상해 고쳐줘요. 고쳐줄 뿐만 아니라 나는 그와 같은 복을 또 받아요. 여러분 주인이 경영은 식당을 하고 자기가 살지만은 거기 가서 대접은 내가 받아. 왜? 내가 주인같이 그 집을 관리를 하고 살기 때문에 가서 요거 고치시오 저거 고치시오 고칠 거는 지적을 하고 내가 해줄 건 해주고 오고 그러니까 아 저분 오면 주인같이 대해줘. 그렇게 관리는 자기들이 하나 원주인은 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해. 여러분 그렇게 사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요 복을 갖다 쏟아 부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배추 장사를 합니다. 배추 청가시장에서 나도 너도 뭐 온 동네 사람이 다 하는데 그 배추 장사할 때 차로 싣고 온 거를 나무 거라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요 복이 안 와요.
이게 내낀 게 내가 그대로 좀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요. 그 사람하고 나오고 이 관계가 깊어져. 벌써 거래하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안 되는 인간 보면 다 이렇고 쓰레기 하나 오면 이건 거기서 넣던 거야 하고 휙집어 던지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새끼 더러운 새끼네 속으로. 다음부터 상대가요. 이건 그냥 이래 대비리요. 이렇게 마음가짐을 내 거다. 하나님이 다 날 줬다. 다스려야 했다. 그 마음 가지세요. 잊지 마세요. 자,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 4단계에게 일심일도 하는 것이 바로 뭐의 근본이요? 여러분 모르던 걸 알게 하는 근본이요. 4단계 해결하면 어째서 아느냐? 자 보세요. 4단계 해결을 철저히 하고 있으면 내가 듣도 보도 못하든 전혀 나는 안 봤던 뭐 테레비 뭐 기술이나 뭘 전혀 모르던 걸 하나님이 내가 저걸 알아야 지금 복 줄 걸 받겠다 싶을 때는 자꾸 테레비 깨진 게 내 눈에 비기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테레비 고치는 사람만 만나게 해요. 왜? 네가 그걸 보고 알아놔야 이 복이 오는데 받겠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오늘 재수가 없나 가는 데마다 이런 것만 갈고 치노 복을 재수 없다고 그렇게 차부치뿌리요. 또 그런가 하면 가는 데마다 오늘은 또 무거운 가만히 이루는 것만 자꾸 걸려. 이거 오늘은 어째 이렇게 자꾸 이런 것만 걸리노 재수 없이. 그 재수 없대요. 거기서 내 힘 있는 대로 도와주면서 그걸 전부 아는 것을 도와주면서 회개기도 하고 있다 보면요. 거기에 차가 이런 거 싣고 올 때 우째 되는 것도 알게 해주고 운전수가 이야기를 해가 이건 어디서 싣고 오는데 뭐라고 돈 버는 길도 알려주고 하여튼 다 알게 지식을 알려줘요. 그 놈을 주려고 그 비주만 아이고 아까도 길이 맥히가 이런 게 또 막디만은 에이 재수 없다 테이크 하고 또 저리 가다 보면 또 그런 게 막히면 아이고 이거 오늘은 가는 데마다 재수 없이 걸리노. 복을 재수 없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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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와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아멘. 거기에서 4단계 해계 경외를 하면 하나님 거기서 지식을 줘. 아멘. 이 안에 가마이 안에 네가 몰라 그렇지 이 가마이 하나 움직일 때마다 돈이 1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모르는 걸 움직이고 거들어 주는 동안에 운전수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이면 선생님 누군지 몰라도 오늘 이거 참 좋은 것도 없습니다. 뭔데요? 속으로는 이거 해계 적게 하면 이거 더러워 죽겠네. 이거 참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게 돕긴 돕지만 이 힘드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해요. 이거요. 어디서 나오는데 이 음악 가져오면요. 한 가마에 100만 원씩 남는 거요. 그게 지식이요? 무식이요? 그래 지식을 알려줘. 알려줘요. 그러면 그대로 가서 한 차 사가지고면요. 한 가마에 100만 원이면 열 가면 1000만 원 남아. 그렇게 복 주려고 이리 가도 막고 저리 가도 막는데 이리 가도 재수 없고 저리 가도 폐 이짓하고 여러분 지금 4단계 해결하고 나면요. 어떤 분 그렇게 해요. 4단계 해결하고 나면 목사님 뭐 일거리만 더 생기고요. 아따 부부 사이도 더 나빠지고 4단계 해결하고 나서 문제거리가 더 생겼다면 회개 더 하라 소리지요. 회개 더 하면 복 더 받으라 소리지요. 그걸 갖다 우리는 채수 없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니 그래 놓고 복 주세요. 하나님은 가져가라요. 자 이전 전부 내 겁니다. 그 가마에 골치 아프게 내는 것도 내 거요. 여기 오물이 쏟아진 것도 내 거요. 오물 쏟아지면 전부 이러고 내뱉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쏟아진 게 내 마당에 내가 싣고 가다 내가 쏟았다 내 거로 보고 거 있으면요 아버지가 지식을 줘. 여기에 엄청나게 축복받는 길을 알려줘. 제발 여러분 다 내 거로 보세요. 마음가짐대로 해주마. 다 내 거로 보세요. 다 지배하는 자로 보세요. 그래서 제일교회 성도님 복받읍시다. 더 잘 됩시다. 더 잘 됩시다. 이젠 됩니다. 이젠 돼요. 자 여기 한 많이는 안 하고 뭐 듣기 좋은 대로 7조나 봤지.
근데 또 아멘 못하는 분은 정말로 주겠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걸 갖다. 지금 가져가라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장사는 안 되는데 재수없이 밤낮 뭐 먹는다고요? 그게 복이요. 거기에 내 거라고 하고 그 사람이 이걸 뭐 어째가 골치 아파서 가져오거든 이게 내 끼라고 하고 그래 이 어째 돼서 그래 골치 아프냐 다 들으면요 거기서 너 복 받으라 소리가 들려. 여러분 불경기 우리에게는 없어요. 더 잘 되는 지식이 와요. 알면은 아는 게 면장한다고 알면은 답이 나와요. 꼭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4단계 해결 경애만 하고 있으면 경애만 하면 지식이 와요. 그건 이래마 된다. 지식이 와요. 꼭 그렇게 해서 나도 되고 자녀에게도 거복 물려줍시다. 내 자녀들이 거복 받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되고 자녀도 물리줘요. 여러분 이제부터 복 받아요. 하나님 거짓 없습니다. 자 문제가 부딪히면 바로 이건 내 거다. 따라합니다. 내 거다. 그 간다고 또 나무 그 말이야 돈보 딸이 내 거라고 싸워 파출소 가지 말고 저 집에 들고 갔다 놔도 내 끼다 이 말이요. 여러분 꼭 그래 하세요. 아마 목사님 나는 뭐 월급제이라 아니요 월급제이라서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와가지고 내일 같이 해주고 있으면요 복 받는 걸 지식을 주고 가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지식 준 거를 메모해가 딱 적어놔. 아 요리하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길이 여 있구나. 한 달에 얼마 버는 길이 여 있구나.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해도 한 달에 얼마 버는 거 알아요. 그래 또 이렇게 내 것처럼 하다 보면 이분이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이건 한 달에 얼마 버는 것도 알겠죠. 그런 거 10개 합치면 한 달에 미덕이 되기도 하고 미초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가르치죠. 그렇게 복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말이야 정심 한 것도 안 생기면 지혜수 없이 지껏지 하는데 정심 얻어먹고 하려고 덤벼요. 우째 그런 심볼 가지고 해. 내 것처럼 하라 이 말이요. 전부 내 것처럼. 그러면 생길 것도 다 생기고 복이 쏟아올 줄 믿습니다. 이 복 받으려고 4단계 회개합니다. 내 마음 바꾸어서 복 받으려고 모두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내 일로 보고 하세요. 거 가서 일거리 생기거든 내 것처럼 하세요. 정거하면 벗어놓고 내 것처럼 해. 그 간다고 또 신분증 넣은 거 벗어놨다 신분증 도둑 맞지 말고 이거 벗어놓을 때 꼭 신분증은 밑에 오줌을 엮고 분명히 하셔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요. 그 일 하면 지식을 주어 복받는 지식을 줘요. 모두 승리자 됩시다.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주님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아직도 내거나 따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원망 불패이라 좁쌀 같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염려 금신이만 가져 악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 내 것이라고 보게 하시고 이젠 다스린 자 되게 하셔서 세계 은혜 나라를 가라. 이것도 내가 다스리는 거다. 감사하는 저희들 마음 되게 하시사 그 속에 하나님이 주는 지식을 얻게 하셔서 이 지식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많은 영광 돌리는 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속에 잔돈 같은 생각 버리고 우주가 다 내 거라는 넓은 마음을 가지셔서 한없는 축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 몰라서 주지 아니하고 지식이 없어 망하던 저희들에게 경외하며 4단계 회개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든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모를 때 4단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라고 이 복 받으라고 지식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해결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나 4단계 회개하여 내 가족이 지식을 얻게 하시사 문제를 답으로 푸는 능력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문제 생길 때마다 재수없다 골치 아프다로 피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 것으로 보고 4단계 해결하여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지식을 얻어 그 지식 속에
하루의 수입이, 이 사건으로 인한 수입이 얼마라는 걸 알게 하셔 많은 축복받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